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연준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확실히 투심을 자극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간밤 미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네이버, 카카오에도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키트주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주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수도 많고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승준 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랠리가 펼쳐졌는데 자세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오늘 시장 뭐 양시장 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은 좀 재미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뭐 일단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았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시가총액 높은 종목 위주,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네. 이 관련주들이 상승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개별주들이 좀 재미없는 좀 흐름이 좀 나왔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고점 부근 이제 뭐 무난하게 진행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 이게 이제 금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물론 이제 전일 시장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비둘기파적 그 이슈를 만들면서 상승 모습이긴 했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섹터들 움직이면서 개별주 종목들이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그 테마들 일부 움직이곤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 하락이 2에서 한 3% 정도 뭐 하락 모습 좀 이제 보여줬고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이제 또 다시 치고 갈 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난해처럼 보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지수를 견인하고 가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그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제 탈출의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기적 아니면 수익 관점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현재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좀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신규로 또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지 테마주들이죠. 정지 테마주들도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한다면 재미있는 시장이 좀 되리라 보입니다. 네, 다소 좀 지루한 시장이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이 종목별 순환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함께하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89번 또는 023772-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승준 세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괜찮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민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먼저 그러면 오늘도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 주신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IB 투자에 대한 문의 주셨고요. 2141번님이시고 매수가 8,790원, 비중 50%를 들고 계신데 계속 가지고 가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를 주셨어요. 이 종목 조금 까다롭기는 한 게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야놀자는 좀 이슈가 소멸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해 이제 3월 달에 일단 크래프톤 관련해서 그 상승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이제 5월이죠.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IPO 때문에 크래프톤 IPO 때문에 이슈 받아서 일부 좀 상승 모습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이 좀 마무리됐고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면 이제 크래프톤 상장하는 그 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놀자에 대한 또 일부 기대감은 없잖아 있어서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야놀자를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리스크를 좀 우선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이제 테마주들은 결국은 이제 이슈에 의해서 뭐 상승 모습, 하락 모습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는 굉장히 지루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더라도, 이런 자리죠. 이게 지난 3월 달, 크래프톤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IPO 관련해서 이슈 받으면서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요 자리죠. 그 쓰리바닥이라고 하죠. 쓰리바닥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테마들은 거의 이슈에 의해서 지금 그 움직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사그라드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서 손절가 6,600원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주봉상에서나 일단 그 월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이게 이제 지금 다중바닥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는 일단 조정 영역으로 현재 진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반등이 매수가가 8,790원이시면은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올 때 여기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제 반등 나올 때 8,45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좀 재료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서 6,600원 잡아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많이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 5225번님이시고요. 세명전기 매수가 4,334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홀딩을 계속할지 아니면 내일 바로 매도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주가는 우상향 추세로 보여지긴 하는데 오늘은 좀 밀렸거든요. 네, 뭐 오늘은 뭐 거의 안 밀린 종목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명전기는 이제 일단은 송배전 관련주인데 보통 이제 대북 경협주로 분리되기도 하죠. 뭐 철도주 오를 때 예전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상승을 안 합니다만 보통 이제 세명전기도 뭐 대ITI나 대AL과 같이 철도주로 일단 분류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수가가 4,300원대시면은 일단 좀 수익이 좀 있으신 편이니까 좀 더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 얘는 테마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대량 수급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그 테마적인 관점으로 그 진행되는 종목들이 금일은 조정이 대부분 좀 있었다라고 보이니까 일단 이제 보유는 하시되 항상 보시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대량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보면 일부 이제 매물이 좀 출현은 됐죠.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는 수익 중이시고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뭐 꺾였진 않았죠.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현재 되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이제 지지라인 때 들어와 있죠. 저점과 저점 연결하는 이제 추세선이죠. 그래서 일단 뭐 하단에서 올라오는 22평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되 상승할 때 변동성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기 있죠. 직전 고점 부근을 해서 5,000
6,000원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고 이탈했을 때도 수익은 항상 그래도 좀 일부는 챙겨놓으셔야 되니까 요거 5,150원 이탈할 때도 전량 익절하셨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명 전기의 경우에는요, 보유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를 6,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339번님, 수고가 많으시죠? 하시면서 이제 매수가 비중 남겨주셨고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082번님은 수산 INT 문의 주시면서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또 키네 마스터 문의 주신 8273번님도 계시고요. 또 제주은행 또 불렸네요. 정말 기운 빠집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하시면서 8927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아, 네, 이렇게 오늘 좀 상승은 했지만 내 종목은 아직도 물려있다.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김승준 외쳐주시거나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9325번님이시고요. 아시아 종묘 매수가 5,581원, 비중 10% 들고 계신데 언제쯤 매도해야 적절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올라온 후에 최근 3거래일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아시아 종묘는 이제 종자 산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 일전에 이제 일부 추세를 좀 돌릴 때가 이제 그 고물 가격들 네네. 상승할 때 그때 좀 상승을 했고 근래 들어서 이제 사거래일 전에 급등이 나왔던 거는 동사 같은 게 대북 경협주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일단 수익 중이세요. 일단 5,500원대시면은 이제 수익 중이시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제 뭐 3, 40% 그렇죠? 뭐 그 정도 수익 중이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일단 요 자리에서는 일단 그 전거래일에 사거래일 전이죠. 그 차트 보시면 요 사거래일 전에 대량 수급 들어왔던 게 이제 결국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그 관계 개선 뭐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대북 경협주를 다 상승했었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대북 경협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움직이긴 하지만 지난 이제 그 때처럼 지속성이 있을까 하라는 좀 우려가 좀 있어서 일단 저는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요 자리 그러니까 7,250원 이탈했을 때는 전량 익절하시는 대응 그다음에 반등할 때 아직 수급 다 죽지는 않았죠. 이 앞에 있는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이제 그 테마들은 대량 수급이 있으면 결국은 또 다음에 어떤 뉴스가 다시 나오면서 급등 나오면서 이제 그 세력들 물량을 줄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대량 수급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재차 상승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는 8,2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 종묘의 경우에는 대량 수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7,2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익절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화 상담 후에 문자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찐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헬릭 스미스. 네. 그거 먼저 좀 산 지가 좀 됐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32,600원에 30%인데요. 네, 32,60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네, 먼저 한 4만 원 가까이 갔다가. 한 45,000원, 5만 원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확 밀려가지고. 네, 너무 지금 내려앉아가지고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저희가 자세한 진단 드릴게요. 네. 네. 네, 부장님 헬릭 스미스 지금 많이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들이 일단 항상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사도 임상 관련해서 환자 수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을 조기 종료하는 바람에
일단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뭐 반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 반등 나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음압표 엄실까지 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반영이 됐죠. 이 자리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반영이 됐건 임상으로 반영이 됐건 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금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같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좀 하락 모습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분봉상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봉상에서만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 장대 양봉이 거의 그대로 있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제 상승시킬 때 29%까지 상승을 시키고 나서 이제 종가는 22%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량 수급들이 거의 매수세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분봉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이런 거죠. 올리면서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다시 받아줘서 아직 물량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임상 뭐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FDA 뭐 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즐비하게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상승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호흡기 질환 치료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항상 파이프라인이에요. 그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파이프라인을 보고 가긴 하는데 요즘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그걸 다 무시하고 코로나 때문에 상승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동사도 이 앞에 이제 상승했었던 노인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대신 반등 나올 때 매수가 32,000원이시면은 수익 중이시다가 아마 다시 손실로 내려간 것 같은데 일단 반등 여진이 있습니다. 하방에서 일단 잡아주는 이제 장기 이평선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현재 자리가 지지라인 때 근접을 하고 있는 거죠. 저가하고 저가 추세 연결을 했을 때 그러면은 하단에서 내려오는 이제 120선 받쳐주는 120선이 있고 그다음에 추세선도 일단 완전히 깼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이 목표가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는 장기적인 관점 지금에서 장기 관점은 조금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반등 나올 때 37,0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은 하단 부분이긴 한데. 이 자리죠. 지지 라인 때 계속 지지받았던 자리들이죠. 그래서 손절가를 29,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헬릭 스미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유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반등 시 37,000원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시청자님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그린푸드요. 현대그린푸드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11,400원에 20%입니다. 11,40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 저기 학생도 전체 계약하고 나면 좀 갈까 싶어서 좀 매수를 했는데 어째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요. 주가가 안 움직여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네. 네. 아무래도 현대그린푸드는 급식도 관련주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급식 기대감인데 일단 이제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정치적 그 공약으로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이제 그 정책 중에 무상급식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계약 말씀하셨죠. 근데 7월 말이면은 다시 방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딱 하나가 더 여기서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변이 바이러스가 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뭐 유럽 쪽이나 뭐 이쪽은 인도발 변이라든가 여러 영국
재발변이라든가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네. 봤을 때에 이제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이제 비대면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네. 이제 급식에 대한 개념보다는 일단 네.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시켜 먹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상승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잡은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이제 고점, 고점, 고점. 그러니까 고점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쓰리 고점이라고 하죠. 쓰리 고점이 굉장히 위험한 게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넘겨주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넘겨줄 네. 때는 중요한 게 대량 수급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처럼 예를 들어서 500만 주 이상. 근데 그 수급을 받쳐주지 않고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 매물대에서 두들겨 맞고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주의는 하시되 아직까지는 뭐 성장성 봤을 때는 원래 한 동사 같은 경우는 14,000원, 5,000원까지는 가야 되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 두고 보신다고 하면 목표가를 직전 고점 한번 넘기는 차원으로 이유는 이제 이 수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 목표가 한 14,000원.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죠. 여기 지지 라인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10,40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네. 시장 조금만 밀려와도 시장에 의해서 하락하면서 지지라인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이 자리죠. 여기 지지라인 때. 여기 강한 지지라인 때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만 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원. 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의 경우에는 좀 여유를 갖고 바라보자라는 의견과 함께요. 수급이 살아있다는 점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1054번님은 남해화학 문의를 주셨고요. 동국제강 문의 주신 0830님도 계시고 9339번님 매도를 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고 또 진매트릭스 주신 8910님 서울식품 5646번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고요. 세방전지를 문의 주신 0023번님 그리고 2231번님은 데이터솔루션을 기회를 놓친 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스테오닉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내가 신규로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신규 진입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외쳐주시거나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2082번님, 수산 INT, 매수가 31,000원, 20%입니다.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하시면서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매수가 보고 계시니까요. 네. 뭐 약수익 중이시긴 하고 네네.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박스권 행보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동사도 이제 그 정치적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현재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좀 판단이 됐고 차트 보시더라도 이런 거죠. 이미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그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동사는 이제 9,000원에서 56,000원까지 약 470%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제 나왔었고 이제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좀 흐름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별하게 이제 그 기관이나 외인들 수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동사는 이미 이제 그 동사의 기업 가치보다는 지금도 상승해 있다라고 보니까 일단 정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요 자리죠. 이슈 나올 때 강한 저항들. 그래서 목표가를 35,000원 단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지지받는 자리들이죠. 하단으로 보시면은 요런 자리들. 여기 해서 여기 저점 부근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29,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INT의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와 좀 연관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 0023번님이시고요. 세방전지 98,000원에 비중 15%를 들고 계신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좀 주가가 밀리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부장님? 일단 세방전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2차전지 쪽이니까 네.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삼성 SDI를 보더라도 좀 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든가 네.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좀 일부 이제 등락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횡보성 흐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98,000원이시면 이제 딱 매수가보다 이제 살짝 위에시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빠진 거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오늘 뭐 20선 이탈하면서 일부 물량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시장에 의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하락이 나와서 같이 하락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호가가 좀 두꺼운 편이 아니죠. 그 거래량이 이제 18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급이 많지 않은 걸로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거는 크게 좀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로는 2차 전지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차후에는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해서 목표가를 이게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고점이죠 요 자리죠 그래서 목표가를 12만 원 일단 보시고 리스크 관리. 항상 리스크 관리. 제일 어려운 게 리스크 관리예요. 그 손절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손절가를 9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방전지의 경우에는 목표가 12만 원 잡아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가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528번님은요. 안녕하세요.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본점 매도할 수 있을까요? 문의 주셨고요. 진원생명과 코로나 관련주 문의 주신 5225번님 계십니다. 알체라 2748번님 문의 주셨고요. 또 5225번님 LMS의 경우에도 문의를 함께 주셨습니다. 1054번님은 남해화 그리고 동국제강 문의 주신 분도 계신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섹터군으로 문의를 주고 계신데 내가 계속 이 종목을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놓아줘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외치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고 매수가 비중은요? 18만 5천 원에 30%입니다. 18만 5천 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주간 매수로 해서 비중이 30% 정도 되는데 네네. 이거 시간 투자 좀 하면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셨는데 매수가 회복 이상 가능할지 저희가 문의 드릴게요. 네. 네. 삼성전기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나중에 재료 그러니까 성장성을 본다면 충분히 네. 이제 가능은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비중 자체가 30%씩이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20%를 하기에도 좀 그렇고 네. 왜냐면 비중이 너무 강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오면 괜찮지만 이게 이제 시간적 여유로 끌고 가게 되면서 변동성을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 삼성전기는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하락 이후에 이제 돌파 나오고 나서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쌍봉 자리라고 하죠. 그죠? 쌍봉 자리. 이런 자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가 저항이 걸리는 이유가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저항 걸렸던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 다시 옆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자리에서 저항이 걸렸죠.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이제 18만 5천 원이시면은 거의 저항대 돌파 직,
직전 돌파하고 직전에 좀 매수를 하시긴 하셨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 의견은 나쁘진 않은데 되도록이면은 그냥 보유 수량으로 보시고 나머지 비중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종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동산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성장성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동사의 적정 주가는 한 24만 원 정도라고 좀 보여지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대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목표가를 24만 원까지 여기 이제 직전 고점 넘는 거니까요. 24만 원까지 보시고 대신 이제 리스크 관리예요. 이거는 무조건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기보다는 기술적 그 분석으로 항상 저점 이탈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니까 일단 손절가는 조금 좀 힘드시겠지만은 15만 5천 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연결 혹시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T로보틱스. T로보틱스, 매수가 비중은요? 1250원. 125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예, 예. 아이고, 시청자님 많이 손실 중이셔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앞으로 어떨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네. 자세히 문의 드릴게요. 예, 예. 네. T로보틱스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바닥의 흐름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실 것 같긴 네.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관련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 관련 산업용 로봇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들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종목이 움직일 때 대부분 보면은 테마에 속해 있는 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보시는 자리에서 보면은 이런 자리죠. 이게 차트에서 보면 이런 지지 라인대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요날이죠. 16일날 이제 그 이슈가 뜨면서 한번 강하게 반등 나왔었으니까 일단 대량 수급 이후에 현재 자리에서 매물대 소화과정이에요. 현재 자리 보면 요 자리죠. 여기 매물대가 좀 강하게 형성돼 있죠. 지지 라인대였던 부분. 그래서 그 자리 매물대 소화 과정이니까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런 물량들 물론 이제 위에서 매물 출회가 좀 깊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세력 수급은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현재는 이 수급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그 로봇 관련주들은 이슈가 조금 약한 게 좀 흠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유보율은 뭐 크게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요거 지난해에도 이제 그 일단은 흑자 전환 했었고 2019년 대비 그리고 올해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지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매수가 자체가 이제 고점 보다 조금 하단이네요. 1250원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전 자리가 강한 저항. 저 매수하신 자리가 요런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아마 1250원까지는 한번 좀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충분하게 한번 강하게 반등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버티시고, 다만 이제 강한 저항이니까, 매수가 왔을 때 비중 축소 절반이라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비중 축소를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여기까지 그렇죠? 11,000원까지 네. 일단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네. 관리. 지금 강한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또 이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하단 그러니까 지지 라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를 8,1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로보틱스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라는 점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799번님. 네, 안녕하세요. BNK 금융지주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6041번님, 그리고 2363번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요,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스페타시스 비중 20%인데요. 네, 이스페타시스 20%의 매수가는요? 4,550원. 4,550원이요? 네, 그 16일 날인가, 18일 날인가 산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빠지고 해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한 네. 진단 문의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부장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또 엮여서 간다는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가 있죠. 5G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자리에서 뭐냐면 직전 고점 그냥 5월 달 고점을 넘기고 나서 고점 이제 지지 확인 좀 들어온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 자리죠. 아, 한 달 전부터 쭉 네. 지켜봐서 그 뭐 적자 회사도 차례대로 정리하고 네. 5G도 있고 맞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흑자 모멘텀이고 5G 섹터들을 그러니까 이제 인쇄회로기판이긴 한데 일단 이제 네네. 중요한 거 뭐냐면 만약에 5G 섹터를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기업 개요로 가는 것보다는 그 섹터에 네네. 묻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일단 이제 5G 섹터로 약간 묻어서 가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인쇄 회로기판이죠. 인쇄 회로기판으로 좀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상승할 때 요인들이 그날 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잡으신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매출액 자체가 일단 5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PER이나 PBR은 지금 영업이익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나와 있진 않죠 지금.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전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5천억대로 계속 비슷했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좀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까지 보실만해요. 고점이죠. 이제 주봉상에서 보이는 자리. 그리고 현재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락 구간에서 투신들이 계속 잡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투신들은 길게 가져가는 편은 아니에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연기금들이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좀 일부 조금 매물 출혈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개념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충분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 고점. 저 여기서 이제 들어올 때 그리고 나서 일단 하락 모습 보여주곤 하는데 일단 기관에서 하반 경진 모습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좀 보유를 했을 때 이격이 좀 벌어지면 원래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주가들이. 그래서 네.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비중이 좀 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예. 예. 주봉상에서나 월봉상에 보시더라도 이제 눌림목 들어온 거예요. 돌파하고 네. 나서 눌림목 들어온 거니까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월봉상에서도 봐도 이제 수급 들어와서 출발하는 느낌, 돌파하는 느낌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주봉상에서 봐서 이 자리를 해서요. 직전 고점보다 좀 하단으로 해서 5,400원 네.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겠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는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나으니까. 네. 요 자리에요. 그러니까 요 부근에서 이제 금일 지지는 받았고 그 자리 전 금일 저가를 좀 깬다고 하면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를 네. 3,9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의 경우에는요, 목표가 5,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같은 경우는 8910번님, 진 매트릭스, 매수가 11,500원, 비중 10% 들고 계신다면서 수고하십니다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도 코로나로 좀 엮여있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이 나왔는데 대응하기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11,500원이시면 이게 참 애매한 게 코로나 관련주들, 네. 그래서 뭐 백신이나 진단 키트나 다 대동소이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젠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저가주들도 다 급등 모습 현재 많이 나왔었는데 진매트릭스 역시도 일단은 뭐 코로나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사신 지가 뭐 2, 3거래일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렇죠? 요 라인대에서 차트 보시면 요 라인대에서 하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조금 뭐 추세랄까 추이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보유할 거냐인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미 코로나 관련주들 지난해 급등도 세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 자체죠. 여기 요때 자체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주들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오면 조금은 비중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요 근래에서 보면 이제 그 셀트리온이 몇 거래일 전에도 급등 한번 나오고 그 다음날 조정 나오고 또 급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패턴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워낙 변동성이 좀 강하기도 하고 하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 여기 자리로 해서 직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완전 이탈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저항 받았고 금일도 보시면은 저항 받는 자리가 딱 여기죠. 여기. 그래서 오늘은 전일에 이어서 일단은 일부는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쳤다 보니까요. 그 상단으로 해서 목표가를 15,000원 일단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는 워낙 변동성이 강하니까 매수가 대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변동성 유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 8273번님, 키네마스터, 비중은 20%를 들고 계시고 매수가 18,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손절을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현재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맞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제 상장 회사 중에 이제 솔본이라고 있죠. 솔본에서 카네마스타 지분을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일단 급락이 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외인들이나 뭐 이렇게 일단 뭐 크게 기관들이 매수 자체가 없죠. 18,700원이면은 큰 손실은 아니시니까 이 앞에 이렇게 급등했던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앞에 자체가 일단 뭐 그런 부분 매각 관련 이슈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는 좀 보유 의견보다는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어떠실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자체가 이 급락 자체가 엄청난 매물대를 형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탕 튕길 수는 있겠지만 바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분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항대죠. 이런 저항대, 요 강하게 형성돼 있는 저항대, 저항. 그렇죠? 이래서 이제 목표가를 19,5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는 저점 찍었던 자리, 18,000원이 지금 금일 저점 찍혔는데 일단 18,000원보다는 이제 지지라인 때는 장중에 이제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보다는 그 하단으로 해서 17,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네마스터의 경우에는 목표가 19,500원으로 잡아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2487번님은 대한유화 참 힘드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8910번님은 상담 잘 받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9803번님은 이연제약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움직여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볼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일신서재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6799번님은 BNK 금융주주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어요. 또 6041번님은 두 번이나 보내주셨는데 DY 사고 나면 항상 떨어진다고 주식하지 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공부를 해야 또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이런 것들 답이 나올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김생준 외쳐주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들 나눠봤고요. 본 방송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공략주 들고 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국산 철강의 경쟁력에 따른 수혜주 덕신하우징. 오늘의 공략주는 덕신하우징인데요. 이 종목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거래에 이어서 이제 금일 대량 수급 발생 제일 중요한 거죠. 주식을 할 때 어찌됐건 간에 기관 수급이든 네. 또는 외인 수급이든 뭐 세력 수급이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분할을 하느냐 그 세 가지만 좀 잘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제 수익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재료죠. 바닥 재료 데크 플레이트를 이제 시장 점유율 1위고 국내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대선 그 주자들이 결국은 얘기 나올 것들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에 나와 있죠. 뭐 건설 관련해서 분명히 이슈가 또 발생을 할 거고 이제에서 이제 차트 보시면은 수급이 지난 이제 초 1월 달에 매물대를 삼키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 수급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동사는 이제 꾸준하게 변동성은 강하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 그러니까 손절가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시가에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변동성 시장이니까요 항상 이런 자리 저 손절가 안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목표가죠 보이진 않습니다만 좀 커 보면 주봉상이죠 주봉상에서 이렇게 보면 2,100원 선 여기인데. 요 자리들이 직전 고점보다 좀 하단으로 해서 여기는 이미 여기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올려서 2,100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리스크 관리죠. 아무리 좋아도 이제 변동성 강하다 보니까 뭐 계속 체크를 해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손절가를 요 자리죠 지지 라인대로 해서 1,7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덕신하우징이었고요. 아무래도 정책과 묶여서 더 잘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많은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좀 정보가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노란톡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기운 이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상승기세 쭉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